안녕하세요. 영어 발음 수업 2021년도 1학기 수업 시작합니다. 리크 1, 레슨 1입니다. 자, 수업 녹음이, 녹화가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슬라이드 처음부터. 네, 좋아요. 자, Spring 2021 Introduction for 영어 발음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nglish Pronunciation Class죠. 자, 소리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서 어떤 시간에 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3주차나 어느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 하나 나갈 거예요. 워낙에는 학기 말에 보통 하는데 저는 그때 하면 별로 늦은 것 같아요. 좀 일찍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강의를 듣는지 물어볼 거예요. 본인이 어느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집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시간이 그때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본인이 언제 집중을 잘 할 수 있는지 본인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이지만 그냥 처음에 한 번 들을 때 그냥 잘 듣는 게 나아요. 반복해서 듣는 거 정말 좋죠. 근데 그냥 우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는 게 좋습니다. 난 분명히 제대로 들었는데 라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막상 보면 또 새로워요. 이유는 그거 할 때 본인이 잠깐 딴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정신 뭐 먹지 생각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뭐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보통 그런 마음의 소리라고 하나요? 머릿속에 있는 소리. 소리가 감정이입이 잘 될수록, 그러니까 감정의 농도가, 감정의 깊이가, 감정의 크기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정의 그 농도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콘센트레이트. 그냥 회 멀고난 게 아니라 진해. 감정이 진할수록,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마음의 소리가 그렇게 될수록 감정이 밖에 나서 나는 외부의 소리가 금방 차단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럴 상황에서는 이 수업을 그냥 틀어놓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하지만 틀어놓기라도 해야 된다. 자기가 너무 시간이 없다. 나는 24시간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틀어놓고 이 시간만이라도 손톱이든 발톱이든 깎을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하지만 뭐 손톱 발톱이 매일 자라서 매주 깎아야 되는 게 아닌 이상 매주 깎아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언제 깎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본인이 수업을 잘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수업을 듣기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영어 발음 수업이고 본인이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를 1초, 2초 놓친다면 그러면은 배웠어도 본인만 안 배운 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시험을 보든 과제를 하든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자, 첫 장에서 벌써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업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시나요? 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무슨 수업인지는 알겠어요. 영어 발음 수업입니다. Textbook English Pronunciation in Use Elementary Level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죠? 네, 그림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그림 봅시다. 없네요. 그 다음에 나오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볼게요. A가 30%, 그 다음에 B가 35%.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진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면 작년 수업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온라인 수업으로만 듣던 학생들이 시험 보고 뭐 한 학기를 다 마무리했을 때 A를 받는 학생이 반에 50%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만 나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그 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나에게 문의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직원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한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래요. 하지만 뭐 50%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50%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학사관리에서 50%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자, 이기세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입니다. 100%에서 30%, 30%라는 얘기예요. 어사이먼트, 퀴즈, 파티시피션 뭐 등등이 있어요. 이 퀴즈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대체될 수도 있고 어사이먼트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말이 대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 정도 됩니다. 어텐던스 뭐예요? 출석이에요. 출석. 이거 출석 빠지는 사람 없죠?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온라인이잖아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와야 되는 학교가 아니죠? 그냥 핸드폰 켜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강의 확인 누르면 돼요. 심지어 새벽 3시에 해도 돼요. 그 주차면, 그죠? 1주차면 1주차 안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거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그 주차에만 강의를 들으면 결석이 아니라 출석으로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손톱 발톱을 깎고 있어도, 점심을 먹고 있어도, 버스를 타고 어디 가고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일을 하고 있어도 출석으로 확정이 됩니다. 강의 확인만 누르면.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상대평가이죠.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출석 점수 20%를 못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적은 그냥 온전히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프레젠테이션에서 결단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성적은 상대평가입니다. 교수님 잘 봐주세요.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본인에게도 본인 친구에게도.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보는 교수님 잘 봐주세요. 열심히 하잖아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나는 부침성이 없는데 나는 사회성이 없어. 교수님이랑 별로 친하고 지내시지도 않고 힘들어. 그런 거 관계없어요. 뭐냐. 여러분들과 나는 친해야 점수를 잘 받지 않습니다. 뭐 그런 교수님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굳이 나와 침묵을 도모할 이유가 그런 에너지를 소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될 점수를 받아가면 됩니다. 우선 기본으로 출석 점수입니다. 출석 해야죠. 20% 받아가세요. 온라인 수업이 너무너무 질이 떨어지고 말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출석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선호합니다. 왜? 자다 깨서 출석해도 되니까. 그죠?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거 25분짜리 3개 만든다고 해서 75분. 75분 동안만 떠들고 말겠지가 아니죠. 여러분들 3분짜리, 5분짜리 프레젠테이션 해봤죠? 거기에 합당한 파워포인트도 만들어봤고 리서치도 해봤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도 해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3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3분 듭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파워포인트 3분 만에 만든 사람은 없어요. 3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좀 더 많습니다. 네. 뭔가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보람차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파워포인트를 잘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냥 녹화를 한번 시작하면 쭉 가기 때문에 하다가 망하면 다시 하고 하다가 망하면 다시 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심적으로 소모가 좀 큰 작업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하든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자기가 잘하면 좋죠. 그래서 많이 발전이 된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시도 크고 화나고 예쁜 어린이들도 뛰어다니고 강아지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하얀색의 까만 글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출석. 출석을 빼놓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교재입니다.
교세가 없이 오늘 수업이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옆에 사람과 보고 조조조할 텐데 수업 시간에 옆에 사람과 책 볼 수가 없죠. 같이 좀 봐요. 내가 책 안 갖고 왔는데 안 돼요. 빨리 안 되지 않습니까? 교재가 없는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까? 네, 그래서 교재 준비하세요. 교재가 뭔지 이제 얘기해 줄게요. 아직도 교재 사진이 안 나오네요. 이게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점점점점 attendance 20% and more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week, first week, introduction on YouTube.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뭐 한 번,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죠. 1년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 학기 뭐 수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또 몰라요. 네, 또 모릅니다. 네, 단정할 수 없어요. 사람 사는 게. 자, simple worksheet on 과제 관리라고 하는데 이거 simple worksheet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과제는 60세컨드 인트로듀싱 뉴스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바꿔놔야지 그랬는데 무슨 또 안 바꿔놨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위크. 그러니까 이 3월 2일이 아니라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위크의 여러분들 과제는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장 몇 장 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천히 할까요? 자, 과제 관리, 사이버 강의 학습 활동 관리, 과제 등록에서 보는 건데 아직도 과제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제 등록 칸에 굳이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고 과제 등록 칸에 과제를 그냥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 적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적으세요. 한글 파일이든 뭐 워드 파일이든 그거 업로드 한 줄, 두 줄 쓸 건데 그거 파일 굳이 업로드 시켜서 나랑 내 컴퓨터에 여러분들 파일이 한 줄짜리, 두 줄짜리 파일이 막 200개씩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 여러분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난 다른 수업도 가르치니까요. 네. 그래,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제 등록을 할 때, 내가 따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파일로 올리세요 라는 식으로 따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과제 등록에 그냥 그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냥 과제 확인만 하면, 거기 과제 여러분들이 쓴 게 확인이 보여요. 여러분들 쓴 글이. 과제, 마쳤습니다. 파일 확인해주세요. 라는 메모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그냥 과제를 쓰면 되는 거예요. 파일에 따로 올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거기다 올리면 돼요. 간단한 과제일 경우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MP4나 뭐 JPG나 뭐 어쨌든 뭔가 파일을 올려야 된다 라고 한다면 첨부 파일이 올라가겠죠. 그 외에 과제는 그냥 올리면 됩니다. 과제 관리에서 첨부 파일을 따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과제. 두 번째 주는 무슨 과제인지 또 설명을 합니다. 뒤에 써 있어요. 천천히 볼까요? 자, 강좌명과 과제입니다. 교재. 영어 발음 수업이고, 교재는 English Pronunciation in Use Elementary Level입니다. 성적평가, 상대평가의 플러스,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A가 50%고, B가 뭐, 다음 50% 가능.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65, 35, 30이에요. 그거 학습 관리에서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고 계세요. 나중에 바뀐다고 했잖아요, 교수님! 이라고 나한테 짜질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일 한다고 그랬는데 알바한테 물어봤어. 세일 한대. 봄 세일을 한대요.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한대도 아니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봄 세일을 안 했어. 그러면 알바를 이렇게 조치면 됩니까? 아니죠. 네, 사장님이 세일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세일 할 것 같아 라고 알바한테 얘기해서 우선 세일 안 할래 라고 하면 알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평가 50% 50%라고 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안 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 발음 수업을 듣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발음 수업 특성상 오디오랑 비디오 과제가 많아요. 내가 이거 온라인으로 그냥 온라인상으로 녹음되고 그 다음에 업로드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ESP 수업처럼 My English Lab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레지스터 하고 그 대신 교재가 조금 비싸고 쪼쪼쪼 있어요. 온라인상으로 이제 시험도 보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교재가 있는지 찾아보느라 좀 시간이 걸렸는데 없어요.
같은 출판사인데도 영어 발음에서는 그런 걸 안 만들어놨대요. 나 같으면 만들 텐데. 그럼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죠? 요즘 세상에 대면으로 발음이란 게 얼굴 보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면이 아닌 이상 줌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 1대 25명, 1대 50명 이런 식으로 회의할 수 있는 화상회의라고 해도 발음 수업은 그렇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1대 1이어야 돼요. 발음은 듣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20명인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 같으면 그런 걸 만들 텐데 만든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플 이런 데 좀 내가 능력이 된다 하시는 학생들은 얼른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1대1 발음 할 수 있는 거 좀 만들어 보세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플을 내가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한다? 약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선 교재에서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자, 교재 한계이니까 교재 한계의 특성상 오디오 비디오 과제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비디오 과제가 나갑니다. 나 이거 비디오 이거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거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알아야겠죠. 이 수업을 들으려면 알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 딴 수업 들으면 돼요. 괜찮아요. 이건 교양 필수가 아니라 교양 선택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심지어 온라인이죠, 요즘에 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가 안 되더라도 나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는데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어도 아침 수업이 비대면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간표 잘 보시고 이 수업의 특성을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게 첫 번째 주의 목적입니다. 잘 가르쳐줄게. 수업 끝난 다음에 이 학기가 끝나면 너는 영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떠먹여줘서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뭐 영어 수업을 도대체 지금 몇 년째 듣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영어 수업 듣죠. 과외 활동으로 듣고 학원 가고 이렇게 하니까 12년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는데 본인이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선생님 갖다 붙여놔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내 수업 들으면 영어 발음이 유창해질 거야 라는 약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 수업을 열심히 하면 영어 발음이 늡니다. 근데 늘으려면 연습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읽기 쓰기 수업이 아닌 이상 이거 발음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럼 발음을 여러분들 발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는 수밖에. 근데 줌으로 하면 1대 20, 1대 10 이렇게 되는데 그거 발음 수업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한 명씩 한 번씩 얘기하려면 다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1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나는 1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 수업 20분 동안 딴짓하고 앉아있었어.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발음 수업 특성상 오디오와 비디오 과제가 많습니다. 이거 염두에 두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거슬리면 듣지 않으면 됩니다. 이건 나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합창반을 학점을 따려고 들어요. 학점을 꼭 따야 되는 학생 합창반 노래하기 싫어도 듣겠죠. 네. 합창반에서 합창 수업 시험 볼 때 솔로로 시험을 볼 거야. 네가 이 합창을 따라 할 수 있는 맞는지 시험 볼 거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면 사람들한테 묻혀서 노래하는 거는 별 관계가 없는데 혼자서 누구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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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라는 사람은 그 수업을 안 듣겠죠. 근데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 나중에 성공 못합니까? 아니에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그거는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게 싫어 라는 학생은 그냥 안 하면 되죠.
그 수업을 안 들으면 돼요. 다른 학점을 딸 수 있는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자, 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영어 발음이 늘고 싶어. 근데 교수님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 교수님에게 내가 발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라는 학생은 이 수업을 안 들으면 됩니다. 지금 말이 좀 이상하죠? 영어 발음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영어 발음을 보여주기 싫어. 이게 영어 발음을 배우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점 따고 싶은데, 맞아요. 학점 따고 싶은데 교수님 앞에서 내가 영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라면 학점을 딸 수 있으면서 영어 발음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막 갈등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들으면 되고, 지금 1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털어내지 학생들을 털어내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내내 괴로운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 사실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발음을 봐준다잖아. 자기 발음 늘 수 있다잖아. 내가 문법은 되고 이제 작문도 되는데 발음이 약간 내 거슬려서 나는 영어 자신감이 떨어졌어. 이 영어 발음 좀 좋았으면 좋겠어. 내가 영어로 인터뷰가 되는데 약간 발음이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이거 수업 들으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각자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뭐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게 확실한데, 여기서는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닌데 여기 들어와서 우겨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나는 발음 수업 듣기 싫어요. 발음 수업은 들어줄게요. 하지만 내가 발음하는 거는 교수님한테 뭐 알려주기 싫어요. 라는 수업은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존중합니다. 비디오든 오디오든 나한테 과제를 보내기 싫다는 사람, 비디오든 오디오든 나한테 과제 업로드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데, 난 핸드폰 하나도 몰라요. 나는 사진도 안 찍어요. 나는 컴퓨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난 노트북도 없는데요. 라는 학생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다시 배울 생각도 없고 업로드 시키고 싶지도 않고 난 인터넷도 없고 데이터를 다시 받고 싶지도 않고, 이거 데이터 많이 드잖아요. 난 노트북 새로 사고 싶지도 않고 핸드폰 받고 싶지도 않아요. 핸드폰 다 깨졌거든요. 카메라 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학생은 그냥 안 들으면 된다는 얘기지, 수업을 들으러 와서 모든 사람이 하는 과제를 본인만 내 성격이 그렇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본인 성격이 그렇다는 이유로, 내 취향이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본인이 새로운 정보, 지식, 기술을 습득하기 싫다는 이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유죠. 그 이유로 이 수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업을, 과제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수업의 특성상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발음 수업을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인데, 발음 수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발음 수업을 듣기 싫다, 발음 수업을 과제를 하기 싫다는 학생들은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다른 수업을 들으면 돼요. 최악의 선택은 뭐예요? 귀찮으니까 이것마저 보지 않고 나중에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제가 성격이 그래서 과제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거 딴 걸로 대체하면 어떠나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는 대체가 안 될 거란 얘기고, 괜히 나한테 죄책감을 지어줘봤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성적에게, 성적이 손해나는 일이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고 지금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줄 때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본인이 여기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산 잘 하고 나서 수업을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길 바래요. 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약간 그런 거죠. 영어 수업인데 영어 하기 싫어요. 발음 수업인데 발음하기 싫어요. 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있어요. 영어 발음 수업인 줄 알았지 제가 비디오를 보내야 되는 건 몰랐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비디오 보내기 싫어요.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습의 방법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고 수습 잘하는 사람 아무리 멋져봤자 사고 안 내는 사람보다 멋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관계에서 여러분과 나의 관계에서 사고란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원하는 걸 줄 수 없을 때가 가장 큰 사고죠. 왜냐? 성적이 F로 떨어질 테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미리 방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수업의 특성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레슨에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